행복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숨은 이들의 노력을 행차사가 찾아가 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아빠면서 한 여자의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우리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추진단의 국주무주사를 맡고 있는 조이나 중과입니다. 공공청사기획과에서는 과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세종청사라든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대통령기록과 같은 국가행정시설과 소방서, 세종시청사 등과 같은 지방행정시설을 건립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과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한 몇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정부 세종청사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세종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계 시공을 한 사업은 아니고, 안행부에서 설계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 청에서는 예산 편성, 결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안행부에서는 설계 시공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복청하고 안행부하고 협업 체계를 잘 구축해가지고 세종청사 1,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건설하였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큰 사업이다 보니까 1단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였는데, 저희가 1, 2단계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피드백 해가지고 현재는 많은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무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건설하고 있는 업무 중에 대통령 기록관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지난해 착공해가지고 지금 골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 기록관이라는 건물은 역대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 대통령 기록관이 건립이 되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부터 2040년 미래 대통령까지 미래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들이 정리되고 보존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역사적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대통령 기록관, 행정지원센터 등 공공청사를 건립하고 나서 세종시라든지 안전행정부라든지 사용기관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참 좋은 건물이다, 만족하는 건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사용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찾아와서 만족하는 그런 명품 건축물로 조성되는 것이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뒤로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 행복도시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우리 호수공원과 국립도서관에 펼쳐진 행복도시의 아름다운 봄 모습을 모두 구경하러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공청사기획부 분들의 노력에 오늘도 세종시의 앞날은 밝습니다. 발전하는 세종시, 우리 모두 기대해봐요.